자, LA에서 온 아이언클래드. 일단 보스부터 확인을 해보죠. 보스가 이제 수호기, 수호기 맞나? 저 가디언. 쟤는 가시가 나오는 턴에는 공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비 카드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파워 카드 같은 거쓸 시간은 꽤 있는 보스죠. 흘려보내기 같은 카드가 나오면은 꼭 집도록 하겠습니다. 한장 변화 무작위 포션 3개, 두장 변화가 있는데 포션 3개는 약간 포션 슬롯이 두 개라서 손해보는 느낌이고, 두장 변화는 제가 좋아하는 옵션이지만 저주 하나 받는 게 굉장히 큰 페널티이기 때문에 카드 한 장을 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타격을 먼저 씌우냐, 수비를 먼저 씌우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아이언클래드 카드 중에는 저거 기사의 생 같은 걸로 수비는 다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울려? 저거는 운별이잖아. 수비는 안 지우는 편이고요. 완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타격을 지우는 게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어력 올리는 카드가 카드풀이 더 적기 때문에 방어력 올리는 카드가 조금 더 얻기가 어렵고 타격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소용돌이. 네, 공격력은 약한 카드지만 광역 챙길 수 있고 카드 한 장으로 X코스트 카드의 장점을 갖고 있는 카드입니다. 한장 정도 집는 게 좋다고 봐요. 1막에서 최대한 카드를 많이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물음표는 좀 적게 보고 엘리트는 많이 잡을 수 있으면 좋은데 여기 하나 두 마리 정도가 제일 나아 보이네요. 엘리트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이렇게 잡고 여기 불 보는 것도 괜찮겠는데 여기 물음표가 너무 많아가지고 카드를 보기 힘들 것 같아서 조금 고민이 되네요. 어디로 가지? 아니면 엘리트를 좀 포기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엘리트 유물보다 카드 더 보고 싶으니까 이쪽 길로 갈게요. 여기 불갈수 있고, 일반 못볼수 있고, 여기 불 있고. 초반에 카드 파밍 쭉 해보도록 합시다. 분노 지옥과 미도류가 나왔는데, 분노 픽을 좀 하고 싶어요. 초반에는 일단 공격 카드 픽하는 게 좋고, 뭐 강타 소용돌이처럼 고코스트 카드가 같이 있을 때 0코스트 카드가 더 빛을 발하죠. 지옥검도 괜찮은 픽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하긴 지옥검도 저거 강화면 0코스트니까 불 많으니까 지옥검도 되게 괜찮겠다. 후반까지 볼수 있는 픽이 괜찮을 수도 있겠어요. 강화합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요건 일단 뒤지기가 되게 좋아요. 타격 수비 강화한 데 것들도 강화해줄 수 있고. 근데 이게 고통이 되게 센 페널티라서 아예 고통을 받을 것 같으면은 저쪽 길로 가야 되나? 아무튼 이게 고통으로 받는 페널티보다 휘어진 집게가 더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 실수했다.
실수할 수도 있지. 완타, 난타, 혈안 셋 다 괜찮은 픽이라고 생각해요. 완타는 사실 그렇게 좋은 픽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데미지도 낮을 뿐더러 난타가 이제 빠르게 딜 챙겨주어서 초반에 체력 손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혈안은 이제 후반까지 소용돌이랑 같이 활용하는 식으로 게임 마지막까지 같이 해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일단 지금 공격 카드가 굉장히 부실하기 때문에 난타 먼저 집도록 하겠습니다. 상점이 떴으니까 이제 고통 지울 수 있고 저쪽 원래 가려던 길로 갈 수 있겠네요. 돈 없을 때 상점 나오는 게 되게 안 좋긴 한데 여기 돈 남은 걸로는 전투 장비랑 어퍼컷을 구매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아직 공격 카드가 잘 안 거쳐진 상태에서 앞에 강화할 것도 많으니까 어퍼컷을 집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투 장비 집고 돌리는 것도 괜찮아 보이지만 어퍼컷 일단 가격도 싸고 덱 밸류 높이는데도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 전투 장비는 어차피 필드 드랍도 노려볼 수 있고 지금 급한 카드도 아니야. 전투 팁은 그냥 덜 맞는 게 상대입니다. 그냥 체력 적게 깎이는 게 좋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보스가 수비를 많이 해야 되는 보스이기 때문에 흘려보내기를 찍겠습니다. 어퍼컷을 먼저 강화하고 오우야 1등상 포식 나왔네요. 이거는 포식 걸을 이유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포식 집겠습니다. 초반에 먹으면 초반에 먹을수록 좋은 카드가 포식이죠. 절단 야 킬각이었잖아. 킬각이 최선이 아닙니다. 포식각입니다. 와 흘려보내기 하나 더 나왔네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보스를 고려했을 때 흘려보내기 픽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옆에 있는 불풍기는 절대 집지 마세요. 망고 스트리머가 아니라면 집을 필요가 없는 카드입니다. 선생님 체력 여유가 많기 때문에 몬스터를 더 보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몸풀기 잡고 소용돌이랑 같이 돌리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고민이 좀 되네요. 격돌은 난타도 있고 흘려보내기가 또 격돌이랑 안 좋아서 조금 쓰기가 힘들 것 같아요. 네, 몸풀기를 집냐 스킵하냐 요정도. 네, 몸풀기 강화하고 소용돌이랑 같이 쓰는 식으로 하면은 되게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쪽으로 가서 카드 좀 더 볼게요. 포식각은 놓치지 말도록 합시다.
체력 여유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몇 대 맞더라도 포식감을 보겠습니다. 에너지 포션보다 힘 포션이 보스 전화에서 더 좋을 것 같아요. 진화가 나왔네요. 지금 되게 난폭한 타격이 있죠. 진화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화가 되게 게임 끝날 때까지 좋은 카드라서 뭐든 강화하면 좋죠. 지금 강화를 안 하는 거는 집계로 할 수 있기 때문이고 카드를 조금 더 보고 싶어서 카드 파밍을 하고 있습니다. 포식으로 체력도 채울 수 있고요. 흘려보내기가 또 나왔네요. 두 장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흘려보내기가 사실 워낙에 좋은 카드라서 더 넣어도 문제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오히려 공격카드 비율이 너무 줄어들어서 고만 넣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보초기는 왼쪽이나 오른쪽 중에 체력 낮은 보초기를 먼저 잡아주도록 합시다. 고정 패턴이에요, 얘네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포식 강화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포식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노래하는 그릇까지 나왔네요. 연타 지옥과 미도류 몸풀기랑 같이 쓸 수 있는 연타도 괜찮아 보이고 지옥검은 한 장이면 충분할 것 같고 아니면 여기서 이도류를 넣어서 이도류 지옥검, 이도류 포식 요렇게 흘러가는 것도 괜찮아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일단 당장 보스전 하기에는 연타가 제일 좋아 보이네요. 이도류가 이번 보스전에서는 아무 힘도 못 쓸 것 같아서 사실 지금 체력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도류를 집어도 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다음 막에서 쉐나 이런 애들 나올 수도 있어서 연타도 좋은 픽일 것 같아요. 몸풀기랑 같이 쓸 수도 있고 스테로이드 들고 갈까? 아니야 보스전에는 힘포션 두 개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우 왜 이렇게 세? 혈류 클로스라인 파괴. 혈류는 이제 지금 되게 공격 카드가 모자랄 것 같으면은 넣어주겠는데 지금 난폭한 타격이랑 진화랑 이렇게 세트가 갖춰졌기 때문에 굳이 혈류를 넣을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데미지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 혈류랑 난타랑 클로스라인이랑 파괴도 지금 딱히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클로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스 생각했을 때 넣어도 괜찮은 카드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넣을까? 고민되네. 파괴는 저렇게까지 있는 애 상대로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무감각 같이 상성 볼수 있는 파워 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클로스 라인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 공격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못 잡진 않을 것 같아. 일단 이대로 가겠습니다. 에이보스 자체가 이렇게 공격 카드만 잡히면 되게 까다로운 보스이기 때문에 수비를 좀 챙겨서 오는 게 이런 야 이거는 그냥 드로우가 그지 같은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운빨 만겜입니다. 요거는 포식 볼 수도 있겠다. 잔혹성 화형 무적이 나왔네요. 잔혹성은 아까 관련된 파열이나 이런 카드랑 같이 쓰기에 괜찮을 거고 지금 되게 이코스트 카드들도 많고 수용돌이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드로우에 저렇게 많은 그 노력을 할 필요는 없고요. 화형은 지금 진화도 있고 공격 카드가 살짝 모자란 덱이기 때문에 보스전 대비하느라 흘려보내기가 많이 들어가서 살짝 딜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화형을 넣는 게 일단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여져요. 광역 카드는 언제나 덱에서 모자라면 안 됩니다. 광역은 진짜 게임 끝날 때까지 중요한 요소예요. 벨벳 초커, 현자의 돌, 부서진 왕관. 지금 덱에 뭘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코스트 유물이 나왔다는 게 좋네요. 코스트 유물이 나오는 게 확실히 이 게임 풀어나가는 데 훨씬 편해요. 아, 뉴비라면 코스트 유물을 집도록 하는 게 좋아요. 벨벳 초커가 제일 낫지 싶은데. 6장 넘게 쓸 일도 없을 것 같고. 덱 구성을 더 스타일리시하게 하면은 조커가 발목을 잡긴 하는데. 현자의 돌힘1 증가는 모든 체력을 잃을 경우에 1더 깎이는 것보다 더큰 페널티죠. 아무튼 왕관은 제일 안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고 하긴 뭐 노래하는 그릇이긴 한데 일단 첨언을 더하자면은 수비 카드랑 지금 덱에서 모자란 것들이 이제 후반에 더 세지는
그런 방법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악마의 영상 그리고 발화 이런 더 세질 카드들이 부족하고, 그리고 수비가 흘려보내기밖에 없어요. 이런 수비랑 이런 것들을 챙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부서 진화가는 정말 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 초커는 이제 아이언클래드 같은 경우에 고코스트 카드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큰 페널티는 아니긴 한데, 덱 구성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벨벳 초커가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지금 덱에서는 벨벳 초커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지옥검 같은 상성 안 좋은 카드들이 있긴 한데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막입니다. 보스는 이제 광역딜이 꼭 필요한 보스고요. 그리고 저 보스 같은 경우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넌 나의 것이다 패턴을 걸면서 3종 디버프를 거는데, 요 3턴 버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웬만하면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게 좋아요. 되게 이제 연타나 소용돌이 몸풀기 같은 카드들이기 때문에 힘 올릴 수 있는 카드들을 좀 얻을 수 있도록 하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화형이 있기 때문에 전투하기 굉장히 편할 거예요. 화형이 있을 것 같으면은 엘리트 가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일단 여기도 엘리트도 그렇고 여기도 길이 참 이상하네. 길이 왜이 모양 이 꼴이지? 차라리 물음표를 갈까? 타격이나 지옥에 물음표 가는 것도 뭐. 이렇게 화형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있으면 카드 파밍할 때 굉장히 편해요. 아, 서슴. 폭식각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님 말고. 자, 전투체면 박치기 사혈. 전투체면은 일단 굉장히 좋은 카드라서 보이면은 바로 무조건 한장 정도는 집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초커라서 상성이 안 좋긴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넣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옆에 있는 사혈이나 박치기도 못쓸 카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전투체면이 제일 좋은 픽이라고 생각하네요. 아이, 뭐야, 이거. 네, 저는 저주받는 거 싫어해서. 저주인형 있는 거 아니고서야. 예외가 딱한 개인 것 같아. 저주인형. 네, 그 외에는 저주 먹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저주 인형 말고 예외는 없다. 다 쓰레기야. 5데미지니까 3장 남겨놓으면 되죠. 저주 인형과 도네이. 도네이션. 벌레 코닝 감사합니다. 맞아. 도네면 인정이지. 기사생이구나. 그리고 저는 저주인형 아니고서야 절대 집을 일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긴 뭐 나이가 휘어진 집기 때문에 집긴 했었네. 뭐 아무튼 저주야 뭐 하긴 뭐 저주 짚는 거는 본인 마음이지. 그래.
저주 한장 들어오는 것보다 덱파워가 더 세진다고 생각이 들면 집는 거죠. 근데 제가 저주를 안 집는 제일 큰 이유는 드로우 한 장을 손해보기 때문이거든요. 드로우 한장 손해보는 것보다 더 가치 있을 거라고 판단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대기 막 30장, 40장이다 이 정도면은 저주 한장 받는 게 그렇게 큰 페널티가 아니기 때문에. 화형이 좀 빨리 잡혀주면 좋겠는데. 강타 화형. 아이, 15승천이라서 패턴 저렇게 뜨네. 제발. 안 돼. 아, 왜 취약을 안 걸어, 임마. 이게 운빨 만겜입니다. 빨리 접고 딴겜에. 뭐 이런 거 보고 있어. 딴겜에. 3마리 항아리 배달원. 요 전투를 이기면은 이제 유물 두 개랑 100골드 그리고 포션 한 개를 줍니다. 유령가 보 전투의 함성 완벽한 타격. 지금 흘려보내기 두 장으로 방어 카드가 꽤 갖춰진 상황에서 유령 갑옷은 그렇게 필요 없어 보이고요. 전투의 함성 또한 초커라서 필요 없어 보여요. 완벽한 타격 같은 경우에는 아예 완벽한 타격 전용 덱을 짜는 게 아니라면 별로 필요한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개는 아까 말했던 이유 때문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머리 양아리도 나왔는데 빨리 발화 카드 아니면 무감각 카드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야. 얘도 포식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 이게. 클로스라인, 아까 넣었던 카드 지금도 굳이 필요 없어 보이고. 클로스라인 좋을 것 같기는 해. 드롭킥 격돌은 초커 때문에 안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퍼컷으로 약화 걸수 있지 않을까? 아, 근데 클로스라인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타격 한 장밖에 못 지운 상태에서 흡혈 받는 것도 괜찮다고 보이네요. 최대 체력 페널티가 조금 세긴 한데. 저거 포식으로 다시 늘려도 되고. 그릇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집게가 계속해서 흡혈을 강화해 줄 거기 때문에.
뭐 강화지? 포식 강화일까? 아 뭐야 이거. 저기 상점 있는데 여기서 돈 땡길까? 배달원도 있네. 야, 9 데미지 너무 세다. 아야, 9 데미지 너무 세. 청동비늘. 아, 화형 빠졌다. 떨어지시고요. 청동비늘은 데미지가 되게 세요. 저거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 별이 나면서 약간 설렁설렁 가도록 하십시다. 저거 포식각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면은 잡아야겠죠. 야, 무감각 발화하네요. 어, 둘 다 좋아. 아, 부메랑 칼날은 지금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픽은 아니고. 야, 몸풀기 있긴 한데 약간 발화나 무감각 둘 중에 하나는 꼭 집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격력도 약한 것 같으니까 발화를 집어가도록 합시다. 강화할 기회가 있으면은 발화를 꼭 좀 강화를 하고 싶네요. 네, 서스펠로 체력도 다 채웠고 흘려보내기가 또 나왔네요. 왜 저거만 나오지? 이제 되게 기본 틀이 갖춰졌으면은 이제 조금 더 파워카드나 스킬카드 이런 카드들이 필요한데, 전투를 많이 했는데도 덱이 강해지질 않았어요. 바로 하나 건졌는데 이게 상황이 별로 안 좋네요. 물음표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여기서도 건질 게 없네요. 유물이나 사볼까? 배달원 있기 때문에 유물 사면 하나 더 나오죠. 한번 사봅시다. 캘리퍼스? 아이 진짜 캘리 같은 소리 하네. 지금까지 봐왔던 과로신님 방송 중에 가장 멘트를 많이 치시네요. 앞으로도 이렇게 해주세요. 히읗히읗. 맨날 이렇게 하면은 목 상해요. 죽습니다. 지금 초커랑 같이 쓰기 힘든 지옥검을 지워도 될 것 같고,
수비를 지우고 흘려보내기를 챙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일단 수비는 지우자. 아예 지옥검 지울까? 수비 지우고 흘려보내기 하나 더 사도록 하겠습니다. 덱을 조금 더 줄였으면 좋겠는데 집게가 있어가지고 덱만 줄여도 굉장히 셀 것 같아요. 지금 저거 비늘이 칼부림의 책 잡기 좋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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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식 에이 죽여와서 전투 체면이 또 나왔고 대검도 나왔네요. 몸풀기 발화 대검 정도면은 노려볼만한 것 같아. 근데 강화도 안 돼 있어서 조금 짚기 그렇다. 그래도 지금 공격 카드가 되게 부실하기 때문에 대검 좋을 것 같아요. 공격 카드가 이렇게 보면은 되게 부실해. 아이 뭐야 이거 화형도 있기 때문에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붉은 가면 어둠의 포옹 나왔네요. 에, 초커 어둠의 포옹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지금 세머리 항아리도 있겠다. 넣어도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넣고 나중에 기사회생 정도 나오면은 뭔가 말을 안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덱에서는 이렇게 평범한 카드들로 구성하는 단계는 이제 지났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제 발화나 이런 연계를 통해서 덱 파워를 가다듬고 더 완성시켜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둠의 포옹이 지금 당장 덱에서 쓸모가 없지만 나중에 연계 카드들을 기다리면서 이제 덱 파워를 한 단계 더 올려야 하는 단계가 왔기 때문에 당장 필요 없는 카드지만 집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다이님 1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발화부터 강화하겠습니다. 보스를 빠르게 처치할 수 있는 덱이 아니라면 횃불 머리들부터 정리해주도록 합시다. 아 데미지 모자란다.
별. 극한 서순. 포식도 버리는 게 낫겠지. 넌 나의 것이다 나온 턴부터 되게 힘들어지죠. 화형이 지금 빠지는 거는 너무 안 좋은데. 몸풀기 소용돌이. 야 뭐야 이거. 포션으로도 지금 못 살지. 어퍼컷을 본체 때려서 이렇게 해야겠구만. 이게 넌 나의 것이다 턴에서 진짜 힘들어. 간신히 살아내요. 아, 무감각 금속화 이런 것도 없고 몽둥이젤 포식 바리케이드가 나왔네요. 이제 바리케이드라도 넣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게 계속해서 힘카드도 안 나왔고 이제 산막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집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에서도 더 버텼다가는 그러니까 이제 아, 내 덱에 맞는 카드만 뽑겠다고 계속 버텨봤자 안 나올 수도 있고. 포식 하나 더 들고 체력 올린 다음에 흡혈로 가는 방법도 있긴 하겠네요. 바리케이드를 넣어서 덱을 더 강하게 만들 기회를 찾아보겠습니다. 아 뭐야 이게. 코스트 유물을 좀 원했었는데 코스트 유물은 안 나왔네요. 힐량을 생각하면 도마뱀 꼬리가 보스반까지 갔을 때 체력이 한 120 된다 치면은 60힐 정도로 제일 많지 않을까. 예, 뭘 집어도 큰 차이가 없는 픽이었다고 생각해요, 방금은. 이것도 심장 카드야. 일단 보스부터 봅시다. 도누데카 15숙천이라서 보스는 한 마리만 나오고. 예, 화형처럼 여러 마리 타격하는 카드가 있으면은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방어도를 얻어줄 수 있는 카드들이 필요합니다. 빠르게 도누만 처리해줄 수 있으면은 바리케이드도 있겠다, 어둠의 포옹도 있겠다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덱 구성에서는 도누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어요. 이건 이제 사막을 돌면서 조금씩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상점부터 가보죠. 배달원도 있겠다. 아니면 여기서 그냥 클리어를 원하는 거면은 이렇게 불쭉 보고 가면은 클리어는 거의 확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여기 이렇게 쭉불 보고 불 보고 불 보고 불 보고 강화한 다음에 그냥 이 덱으로 체력 많으니까 돕고 들고 그냥 맞으면서 때리면은 충분히 깰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5승천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깰수 있어. 근데 뭐 기왕 하는 거니까 이쪽 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목적이 15승천 클리어였으면 이쪽 길로 갔을 거예요. 여기 불 보면서 체력 관리하고 카드들 강화해준 다음에 지금 많은 체력으로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거야. 근데 일단 뭐 유사 20승천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덱 구성하는 데 초점을 둬보겠습니다. 얘네들 왜 이렇게 세? 포식, 포식. 어둠이들은 마지막에만 포식이 돼요. 이중 타격, 폼멜 타격, 불태우는 일격이 나왔는데 이제 덱 구성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 발화, 흡혈, 이런 선택지들이랑 이런 선택지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넣으면은 손해예요. 파워카드가 그만큼 늦게 잡히게 되고 공방 밸런스 또한 깨지기 때문에 이런 카드들은 이제 와서는 넣으면 안 돼요. 어둠의 폼. 반사기 잡아야 되기 때문에 바리케이드를 쓰고 방어도를 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흡혈로 체력 채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는데? 풀피지 이러면 타락 초커라서 그렇게 좋은 픽은 아닌 것 같지만 타락은 충분히 넣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흘려보내기 3장이나 있기 때문에 가치 쓰기에도 좋고 초커 때문에 악상성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타락은 정말 좋은 카드인 것 같아. 특히 타락 어둠의 폭이 연기가 되면 이제 드로우와 방어도 챙기는 게 엄청 덱파워가 세지기 때문에 타락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흘려보내기 같은 카드들이 나오면은 다 집으면서 가야겠죠?
망할 사탕놈들. 달화 몸풀기. 화형 좀 빨리. 소돌 화형 있는데 다 안 나오냐. 네, 이렇게 이 게임에서 광역 데미지 주는 카드는, 아, 흡혈했었는데. 게임 끝날 때까지 필요한 요소입니다. 보스가 도누데카라서 소용돌이도 고려해 볼만한 것 같은데. 아니야. 도누만 잡으면 돼. 돈이 쌓였으니까 상점을 가보죠. 멤버십 카드. 차모 나왔네요. 이제 바리케이드랑 차모랑 연기해서 방어도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멤버십 카드부터 삽시다. 전투 장비도 이제 수비 카드들 올려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네요. 전투 장비도 구매하고 매끄러운 돌도 구매하겠습니다. 흘려보내기 하나 더 나왔고, 흘려보내기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타락을 쓸 거면 흘려보내기가 맞긴 한데, 지금 참호를 쓸 것 같으면은 바리케이드를 웬만해서는 안 쓰겠지. 아이스크림 넣고 소용돌이 킬 갖고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하고요. 지금 타락 넣은 상황에서 제거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픽은 아닌 것 같고. 전략의 천재를 넣어서 파워카드를 빨리 얻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이스크림도 괜찮은 픽일 것 같아요. 흘려보내기 하나 더 넣겠습니다. 아, 안 돼! 누가 아이스크림 사자고 했어? 빨리 자수하자. 자수하고 5분만 뱀받자. 누가 아이스크림 사자고 했어? 누구야? 50골드, 275골드. 이벤트 서순. 바리케이드 빨리 났으면 좋겠다. 위험한데? 타락이랑 어둠의 포옹 다 쓰고 방어도를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무감각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제 수비 카드도 없잖아. 내 게임 싫어. 빨리 접고 다른 게임 하세요. 아, 기사생. 빨리 접고 다른 게임 해. 내 게임 왜 하는 거야? 하지 마! 딴 게임 해! 도망쳐! 야, 님들 개꿀팁 드릴게요. 다른 게임 하세요. 바리케이드 빨리 안 나오나? 하지마, 첨탑 하지마. 으딜 기생충을. 아이, 젠장. 타락 마지막 장에 있는 거 보세요. 이 게임이 이런 게임입니다. 무감각이나 한 장 더 났으면 좋겠네. 한 장 더가 아니라 한 장만 났으면 좋겠네. 왜 이렇게 운이 없지? 이런 카드들은 지금 필요가 없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아, 뭐야 이건 또. 아, 하지마. 이게 마지막.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허리를 펴주세요. 아이, 척수의 요정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척수의 요정. 일단 만게임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 아씨. 약점 분석 정도 넣을 만한가? 에, 게임하기 싫어졌어. 아,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여러분의 척추는 이미 답이 없으니 그냥 편하게 구부리고 보라고. 아이, 척추 요괴님 감사합니다. 이게 더 도움될지도 몰라. 원래 하라면 말 안 듣잖아. 이게 당신의 척추 건강입니다. 여기서도 체력 못 챙기겠구만. 너무 암담한데.
일단 최대한 흡혈해 보겠습니다. 회복 부적 필요없죠. 감시병 지금 타락 쓰고 나면은 감시병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아 무감각 드디어 나왔네요. 정말 드디어 이제야 겨우 나왔네요. 지금 바리케이드 그리고 어둠의 폭 무감각 이렇게 방어도를 챙기고 발화를 쓴 뒤 흡혈과 대검을 통해 이기는 덱 구성을 짜도록 합시다. 그래서 발화 하나 더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세 머리 항아리이기도 하고요. 전투 장비로 태울 거 더 챙기는 게 낫겠다. 발화도 쓰겠습니다. 강타 지워도 될 것 같아. 제일 중요한 건 체력이기 때문에 체력을 유지하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타락 같은 거 쓰고 방어력 쭉 올려주면서 이제 무감각이 나와줘서 좀 클리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포식값 보자. 무감각 하나로 방어도가 얼마나 쌓였는지 이제 몸통 박치기 넣으면 되겠죠. 방어도를 얼마나 쌓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덱에 들어있는 카드들보다는 더 많은 데미지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체력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강화를 좀 하겠습니다. 분노가 힘을 올려주고 대가가 어지러움을 넣는데요. 마음에 드는 친구 먼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도누를 먼저 잡는 게 좋아요.
돈후 폭식까지 할 수 있겠는데? 포식 도넛 포식은 궁을 누리기 때문에 흡혈만 하고 넘기겠습니다. 최대 체력까지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승선 페널티로 흡혈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대기 좀 두꺼워. 무감각이 늦게 나왔던 게 문제가 아니었을까? 기사회생, 무감각, 어둠의 봉까지 다 있기 때문에 참호를 빨리 돌릴 수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뜻대로는 잘 안 될 것 같네요. 드로우만 잘 나오면은 충분히 깰 수 있는 덱파원에 있는데 그 드로우가 잘 나올 거라는 보장을 못 하겠어요. 내 바리케이드 아니 이렇게 참호가 빠져? 편직할 민첩포션 나온 거는 되게 좋네요. 발화가 한 장 더 나왔고 불타는 조약이 나왔다. 불타는 조약은 일단 강화가 된 게 아니고서야 그렇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흡혈 지울 거면은 사실 불타는 조약도 괜찮은 카드일 순 있을 것 같아. 드루 손해보는 카드도 아니고. 발화 불타는 조약 괜찮을 것 같아. 일단
이 덱에서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기사회생을 통해 참호를 제외한 카드들을 지운 다음에 참호를 계속 돌린 다음에 몸통 박치기로 마무리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덱이 37장이나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히기는 좀 힘들 거야. 차선책으로는 이제 타락이랑 무감각을 쓰고 방어도를 올린 다음에 그 남는 코스트를 사용해서 소용돌이나 어퍼컷 같은 카드들로 이기는 게 이제 그 다음으로 해야 될 방법인 것 같아요. 무감각은 빨리 잡혔네요. 아이스크림이기 때문에 코스트를 아끼겠습니다. 버퍼가 훌륭하게 막아줬죠. 아니, 파워카드 좀 빨리 안 나오냐? 이 게임이 그렇지. 자, 어둠의 폼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타락을 쓰는 게 맞겠죠? 아닌가? 이건 약간 드로우 운빨에 따라 다르지. 타락을 안 쓰고 기사회생 참호를 쓰냐, 아니면 타락을 쓰고 좋아. 타락 안 쓰고 간다. 똥겜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방금은 이거 먹었어야 했네. 아, 너무한다. 아니, 드로우 좀. 첨탑한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좀 얘기하고 싶네요. 타락 써야 될것 같아. 못 버티겠다. 이제 참호 쓰고 요래조래 하면은 깬것 같네요. 깨고 나서 심장 허접색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힘들겠겠지? 뭐 아무튼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15승 전 클리어가 목적이었으면은 체력 많았으니까 그냥 불 보고 강화 때리고 그냥 체력발로 밀어붙이면 깼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든 덱빌딩 하는 법을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힘든 길을 택했습니다. 아, 개 힘드네, 진짜. 아, 힘들어. 아, 목 아파. 개똥개. 열받아. 띠리링.